어드름하고 탈모약의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어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거나 쓰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릴게요. 탈모약과 여드름 관계가 궁금합니다. I can do it 님이 질문 주셨어요. 프로페셜 카피약 복용 중인데 여드름 때문에 꾸준히 어렸을 때도 관리를 하신 분이래요. 근데 여드름에 관한 유튜브를 보다가 두타스테리드가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봤는데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모두 여드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여드름이 올라오는 걸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부작용으로 여드름을 오히려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질문 1. 의학적으로 탈모약을 먹으면 여드름이 호전되는 건지 악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여드름이 여드름 호전에 영향을 준다면 두타스테리드 약과 피나스테리드 둘 다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여드름하고 탈모약은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약 부작용으로 간혹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탈모약을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아직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여드름이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두타스테리드는 반대로 이제 좀 피지선에도 저희가 작용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피지 분비를 줄여준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아니면 피지 분비가 되게 많은 분들은 조금 더 피나스테리드보다 두타스테리드 약을 조금 더 쓴다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공식적인 건 아직 아니고요. 이런 의견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